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채식이 건강식으로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다? 산화방지 물질이다.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을 해치고 노화를 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을 없애주는, 분해시켜버리는 산화방지물질, 이것이야말로 건강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다? 쇠밀리게 해놨다. 천지 빽가리로 해놨다. 전라도에 가면 허발나게 해놨다. 자, 두 번째는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옛날에는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고단백 식사를 해야 된다. 예.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그렇게 배우고 졸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균형이 중요해요. 그 건물로 치면 단백질은 이 건축 자재입니다. 뭐 벽돌, 뭐 이런 나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은, 단열재. 이제 그것만 있으면 집은 지어요. 그렇죠? 구조는 서요. 그런데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들어요? 항상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대 영양소, 그리고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렇게 되는데, 지방은 그 단열재에 비유할 수 있어요. 단열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집만 뚱뚱해지고 별볼일 없어요. 그런데 건축 자재는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 그러나 건축 자재는 뭐 가끔 가다가 뭐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다면 뭐 부속품 갈아넣고 뭐 자주 단백질을 건축 자재를 자주 사서 뭐 조그만 공사하고 뭐 우리도 뭐 벽돌이 정말 바닥 자재하고 또 우리 현 선생이 그걸 뜯어내고 하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에너지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3대 영양소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단열재 또는 건축자재, 단백질 이런 조금만 있어도 돼. 그런데 우리가 맨날 그래서 하루 세 끼 먹는 게 뭐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에너지 공급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탄수화물을 한 70%가 탄수화물, 단백질이 15%,
지방도 15%. 그래서 탄수화물이 최소한도 60%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단백질은 20%, 지방도 20%. 이 범위. 그래서 지방도 조금 있어야 되고, 단백질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단백질은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에 가둬져 있냐면, 이 채식에는 단백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식만 해가지고 단백질이 충분히 보충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쌀에 단백질이 있게 없게. 쌀은 밀보다 단백질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나 쌀에도 8% 내지 9%의 단백질이 있어요. 밀은 14%. 자, 그런데 콩 25%. 네. 견과류 뭐 28%. 이래가지고 다 식물성만 먹어도 어떻게? 충분히 이렇게 영양소의 균형이 맞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사과 안에도 단백질이 있어. 뭐 1% 정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잡으시면, 그래서 우리 밥에는 뭐가 항상 섞여 있어요. 콩 종류. 그래, 그러면, 콩에는 25%, 쌀에는 8%. 이렇게 되니까, 콩 너무 반반씩 섞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밥에 콩이 18%가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 딱 섞으면, 밥 안에 단백질이 한 15% 되겠죠. 그래서 딱, 적당히 섞어서 딱 고루고루 먹으면, 단백질이 15% 딱 되도록 돼 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옛날에는,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이게, 동물성은 완전한 단백질이고,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한 단백질이다. 또 이래가지고 채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다 그게 완전한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 그 걱정 안 해도 되도록 딱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균형이 이 70, 15, 15, 이 균형이 깨지면, 그래서 그게 탄수화물이 60% 이상으로, 이하로 내려가고, 단백질 지방이 20% 이상씩 돼버리면, 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균형이 가장 심각하게 깨지는 식사가 어떤 식사 하는 거예요? 한우 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양소 분포가. 고기에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뭐뭐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보통 그 칼로리 양이 단백질이 50%, 지방이 50%. 탄수화물은 없음. 이렇게 되면 이 입에서는 맛있는 것 같은데 몸 안에 들어가면 세포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보신 대로 이제 지방이 50%가 되니까 모세혈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피가 어떻게 된다고? 끈적끈적해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모세혈관 속에 적혈구들이 서로 붙어버려가지고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리고 세포를 실험실에서 이렇게 배양을 할 때 영양소 균형을 막 이렇게 깨버리면 그런 영양소 균형이 엉망인 상황에서 배양되는 세포들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활성산소나 또는 다른 발암 물질을 주면 그냥 쉽게 암세포로 변해버려요. 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양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뭐예요? 지금 막 죽겠는데 거기다가 활성산소가 들어온다. 또는 발암 물질이 공기, 뭐 오염으로 들어온다. 그럴 때 아주 쉽게 암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균형이 딱 맞아. 그리고 이제 피가 끈적끈적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적혈구가 서로 붙지 않아서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산소 공급이 충분히 돼. 그럴 때 이제 기본 여건이 좋아져. 그렇죠. 산소도 충분히 오고 영양소 균형도 막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암세포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 아, 이제는 정상세포로 돌아가도 스트레스 안 받겠네. 이래서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여건, 기본 여건을 맞춰주는 것이 뉴스타트다. 그러면서도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서 모세혈관망이 점점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각 세포마다 산소 공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갈 준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암세포들이 또 뭐 할 준비를 할까? 민원. 그렇죠. 민원을 내서, T세포에게 요청을 하죠. 죽여주세요. 우리는 여건이 안 맞아서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암세포를 억지로 때려 안 죽여도 여건만 잘 맞춰주면 암세포들이 어떻게 민원을 제출하고 죽여달라고 할 테니까 죽기 싫어하는 암세포를 억지로 항암제로 죽이려고 하면 누구도 같이 죽어요. 우리도 같이 죽는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양소 두 번째 건강식으로 채식을 하는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영양소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이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하는,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하는,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 여러분, 이 식생활에 관한 얘기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는 두 시간밖에 안 해요. 제일 중요한 핵심만. 응?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저 우리 교과서에
DNA 책에 나중에 보시면 다 있어요. 자, 이 식이섬유라는 것은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없어요. 그 식이섬유 또는 옛날식으로 하면 섬유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섬유질. 섬유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쉽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배추로 쌈을 싸먹었다. 그러면, 씹으면, 아무리 씹어도, 입안에 남는 게 있죠. 그렇죠? 그거 뱉을 필요가 없어. 그거 삼키면, 그게 무슨 일을 할까요? 장으로 들어가서. 그게 장으로 들어가서 장벽을 쫙 닦아줘요. 그 장 청소를 해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식, 건강식을 하면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 장 안이 뭐예요? 깨끗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채식을 안 하고, 이제 고기, 동물성, 식품만 자꾸 먹으면, 이 장 청소하는 섬유질이 없어가지고, 장 청소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이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파이프의 안쪽 벽이 어떻게 돼 있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틈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혈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떻게,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면, 그래가지고, 이 틈새, 많이 뭐 찌꺼기가 껴요. 찌꺼기가 많이 끼게 되면, 세균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장 안에서 사는 세균들을 장내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그 옛날은 그냥 대장균 이래버렸는데, 이제는 대장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균들이 장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장 안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균, 제 장에 살면서 우리 사람의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균이 있다면, 그게 바로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그래서, 근데 이제 해로운, 이 찌꺼기가 많으면 해로운 균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해로운 균들이 들어와서 많이 살면 유산균들이 쫓겨나요. 이 균들도 서로 이 세력 다툼을 해요. 그래서 수가 많은 쪽이 항상 이겨요. 그래서 이제 이제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방구가 왕창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 그러는데. 근데 그 방구는 좀, 뉴스타트 시작하기 전에 방구하고 좀 성질이 달라요. 뉴스타트 안 할 때, 그 고기 먹을 때 방구는, 소리는 거의 날 듯 안 날 듯 거의 없어. 안 나요. 안 나고, 그 양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방구가. 그래서 뭐 어떤 데는 픽 하고 나오고, 나오는 양도 별로 없는데 특징은 뭐예요?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주 고약해요. 근데 뉴스타트 방구는 소리는 큰데, 그래서 강의실에서 앉아서 강의 듣다가도 방구가 이만한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분 나가서 끼우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예. 네. 뭐, 나가서 끼실 거 없어요. 소리 좀 내버려요. 왜? 냄새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해롭지 않아요. 아예.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육식할 때 있던 많은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내던 그런 식사를 이제 중단하고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이제 채식 건강식을 하게 되면 이 찌꺼기가 많던 찌꺼기를 어떻게 될까? 섬유질이 채식 속에 있는 섬유질이 쫙 닦아내요. 닦아내면 누가 큰일 난 거예요? 그 찌꺼기를 먹고 살던 나쁜 세균들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러나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섬유질만 있어 이제는 먹을 찌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섬유질을 먹습니다. 섬유질을 분해해서 당분을, 섬유질도 분해하면 당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섬유질도 사실상 화학적으로는, 화학 구조상으로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분해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 특수한 탄수화물을 우리가 섬유질, 식이섬유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복숭아 통조림, 깡통을 딱 따면, 복숭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 복숭아를 잘라서 넣을 때 그 사이즈보다는 통조림 복숭아는 뭐예요? 부풀려 있어요. 왜 그래요? 복숭아 속에 있는 섬유질이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부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은 그런 성질이 있어. 청소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려면 뭐를 좀 머금어야 돼? 수분을 먹어야지. 꼭 우리 설거지 할 때 쓰는 뭐예요? 스펀지. 그렇죠? 네. 스펀지에 세제를 묻히고, 그래서, 좀 수분도 좀 있고 하면, 그래서 접시를 닦으면, 세제도 금방 왕창 소모되지 않고 함유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접시 그 찌꺼기 뭐 묻은 것도 다 잘 닦고 그게 섬유질의 역할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게 되면 그 장 청소가 깨끗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섬유질 속에 있는 당분을 먹기 위하여 그 섬유질을 분해시켜서 이제 당분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유질을 분해시킬 때 이제 발생되는 물질이 탄산가스예요. 탄산가스. 그래서 탄산가스 방구가 붕 하고 어떤 때는 걸어갈 때도 붕 붕 할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장 청소가 그동안의 뉴스타트 건강식으로 잘 찌꺼기가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나쁜 찌꺼기를 먹고 사는 나쁜 장내 세균들이 아, 이 동네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다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장 안이 깨끗해지고, 이 장,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장암이 많이 발생해요. 왜? 그 나쁜 세균들이 여러 가지 그 찌끄레기를 이렇게 분해해서 먹으면서 나쁜 물질들을 많이 생산하고 또 그 우리 육식을 많이 하면 자연히 우리 간에서 간에서 그 육식을 소화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담즙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장 안에 담즙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나쁜 세균들이 생산해내는 나쁜 물질과 담즙 속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또 합해가지고 발암 물질이 돼서 그것이 이제 장 내면 표면을 자극을 해서 세포를 변질시켜서 이제 장암, 대장암, 직장암 이런 암도 발생시키고 또 그것이 그런 나쁜 물질들이 장에서 흡수가 되면 이렇게 다른 기관에 가가지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난소암, 유방암 이런 암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건강식은 무엇이라 해야 된다? 채식이라 해야 된다. 근데 뭐 여러분이 뭐 이제 그래서 영양소 균형이 딱 맞으면 건강식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섬유질이 변비를 고칩니다. 아시겠죠? 변비가 뭐냐고 하면 대변에 수분 함유량이 적으면 그렇게 되면 수분이 적으면 변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요. 그 딱딱한 변 잘 안 나와. 그래서 수분이 적당히 함유되어 있어야 변이 어떻게 부드러워. 그래서 가래떡처럼 어떻게 하면 슉 이렇게 잘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변 속에 수분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래서 변비를 일으키는 그거는 변 안에 수분이 부족할 때 그래요. 수분이 너무 딱딱해. 그건 어떤 경우일까? 변 속에 섬유질이 많이 섞여 있지 않을 때예요. 그 말은 채식을 안 할 때, 육식만 했을 때. 그래서 섬유질이 스펀지처럼 수분을 함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이 채식 건강식을 하면 변 안에 섬유질이 충분히 많아서 장 청소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분을 함유한 섬유질들이 변에 고루고루 섞여 있으면 수분도 변도 어떻게 아주 부드러운 변이 돼서 쉽게 잘 배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은 자 여기 보면 과학자들이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아주 희한한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기린은 물 먹을 때, 뭐, 땅 위에 있는 거, 이런 걸 먹을 때 아주 힘듭니다. 왜? 어떻게 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고, 이렇게 먹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기린이 뼈를 먹고 있어요. 먹기, 아주 불편한 자세로. 왜 먹을까요? 먹고 싶으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땡기니까. 예. 여러분, 이 땡긴다는 것이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오늘 뭐가 땡겨?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강의, 그래서 강의를 듣고 건강식을 하는 거, 먹는 거하고, 강의 안 듣고 금방, 좀 육식하지 말고 이렇게 채식으로 해 하라니까, 맛이 완전히 달라요. 강의를 딱 듣고, 영양소 균형도 제일 잘 맞는데, 여기에 산화방지제가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또, 섬유질도 이제 이런 걸 알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아, 이렇게 먹는 게 과연 좋구나. 그러면 맛도 더 있어요. 그런데, 아, 이제 고기 좀 먹고, 건강식 해. 그러면, 더 맛대가리 없어. 먹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데 이 감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김밥을 경치 좋은 데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 그래서 소풍 가서 먹는 그 김밥 맛. 계란, 네, 옛날 생각났죠. 그래서 비싼 고급 레스토랑들은 다 어디 경치 좋은 데 있고, 안에 인테리어, 그렇죠. 그것도 아주 뭐 하여튼 이쁘게 해놓죠. 그렇고 이쁜 노래도 들어주고, 참, 대한민국 요새 카페 문화가, 대단해요. 자, 그래서 왜 얘가 땡길까? 이 뼈가, 죽은 동물의 뼈가. 뼈 속에 들어있는, 뼈 속에, 뼈의 주성분은 뭐예요? 칼슘, 그 다음에, 인, 이요. 저 뼈를 씹어먹는 것은 결국 이 기린에게 칼슘과 인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근데 필요하면 필요했지, 왜 땡길 수가 있을까? 기린은 자기 몸 속에 칼슘과 인 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있어요, 없어요? 몰라. 인이 뭔지도 몰라. 칼슘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유난히 땡기는 날이 있다, 이 말이야. 왜 땡길까요? 기린은 몰라요. 기린은 뼈를 먹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면서 먹을까? 내가 참 이상하네. 어떻게 뼈가 땡기지, 오늘?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럼 왜 땡길까? 자기도, 기린 자기도 왜 땡기는지 몰라요. 기사,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시겠죠? 왜? 이 기린에게 는 지금 칼슘과 인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기린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저 뼈를 좀 먹이고 싶어. 그 하나님의 뜻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기린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이 들도록 해줘야 돼? 뼈가 땡기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땡기도록 해줄 필요가 있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기린도 사용하니까? 여러분, 기린은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 나와도 사랑해요.
왜 안 나오는 것들은 나는 상관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이런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기린으로 하여금 이런 뼈 같은 것을 땡기게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이 기린은 뼈 먹어, 안 먹어? 안 먹죠. 모르니까 안 먹고, 안 먹다가 이제 병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미 기린 만드실 때부터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을까? 기린 몸 안에. 하나님은 땡기게 만들어야 돼, 기린을. 뼈를 딱 보면 하나님이 탁 땡기게 만들어야 돼. 유전자 만들어놔야지. 무슨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 땡기게 하는 물질. 그래서 그 땡기게 하는 물질을 NPY,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다 뇌 세포 안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린이 이제 걸어갈 때, 저기 동물의 뼈가 있어. 보통 때는 하나님이 땡기게 안 하니까 뼈 보기 싫어. 그리고 뼈를 피해서 기린이 가지만 오늘은 기린 뼈를 탁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생기를 쫙 보내가지고 저 NPY 유전자 탁 켜주니까 NPY가 생산이 돼서 기린이 뭐예요? 땡겨.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있어. 이 뼈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그거는 어떻게 해줘요? 맛있는 거를 느끼는 물질을 또 생산해서 맛있게 느끼도록도 해줘. 게다가 엔돌핀 유전자도 커서 기분도 좋게 만들어줘. 이게 다 하나님이 이래서 키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린까지도 이렇게 돌보시는 분인데, 여러분 병 치유하고 싶으실까? 안 하고 싶으실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어디 가서 고칠 수 있을까? 뭐 자꾸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린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기린을 마취를 시켰습니다. 마취 주사 총을 쏴가지고. 그래서 기린 마취가 돼 쓰러지면 이제 피를 뽑아봐요. 보니까 아닌 게, 아니다. 이 기린 피 속에 뭐가 부족해. 이 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지금 현재 추측으로는 산성비 때문에 그렇다. 산성비가 내리면 빗물이 산성하네요. 그러면 토양 속에 있는 인칼슘 성분을 산성이면 자꾸 녹여서 씻겨 내려가 보니까 기린이 먹는 뭐요? 그 나무 잎사귀들 안에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꾸 산성비를 만들어서 뿌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기린한테 뭐야? 그럼 너희들 뼈 먹어.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National Geographic, 그 잡지에. 이 특수한, 잔지바르라는 아프리카 그 섬에 사는 원숭이인데, 이런 잎사귀를 이 원숭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잎사귀를 먹는데요. 그 이 잎사귀 이름이, 이거 보면, 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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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바. 그래서 이 컴바 잎사귀를 이 원숭이들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끔 먹는데요. 근데 요것만 먹었다 하면 원숭이들이 그 산 밑에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원주민들이 이 통나물 잘라가지고 속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숯을 맺는데, 그 숯을 찾으러 가서 이 두 마리가 보세요. 찾으면, 그 숯 찾으면 숯을 먹는데, 뭐 컴바만 먹었다 하면. 왜 그럴까? 그 과학자들.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때는 술 절대 안 마. 숯을 안 먹어, 원숭이들이. 예. 다른 때는 기린들이 뼈를 뭐요? 안 먹는 거 똑같아. 그래서 수치하는 일은 뭐예요? 독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과학자한테, 뭐, 컴바만 먹으면 꼭 이렇게 동네로 내려가서 수치 먹구나. 그렇다면, 뭐, 컴바 잎사귀에 독이 있겠구나.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 원숭이를 돌보시는 거 아니에요? 돌보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그 잡꽃들을 봐. 들에 피는 백합화라 그러죠. 그 백합화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어. 중동 지배 가면 흔해 빠진 꽃 이름이에요. 백합화는. 백합화는 찾기 힘들어. 그래서 그런 잡꽃, 뭐, 야생화의 일종이에요. 그런 것들도 내가 돌보는데, 왜 내가 너희 사람들을 안 돌보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 난 새들이 교회 댕겨서 돌볼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러나 새들은 하나님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좀 그렇게 알면 얼마나 좋아. 그래야 감동이 오고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죠. 자,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과학자들은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특정 기사로 보도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왜 설명할 수가 없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요, 반하나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퍼뜨리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근데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고 하나님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왜 얘들이 수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방이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다가 이렇게 보면 뭐 채식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채식이 이 단백질 공급이 시원찮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고기를 땡기게 할 거요.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는 고기를 조금, 어떻게, 뭐, 장조림 이런 거, 갈비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가만 보니까 갈비탕에 기름기가 없어. 왜 그래요?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뭐요? 훅 구워가지고, 그래서 그 여러분 한우집에 가가지고 먹는 고기들은 막 기름기가 많잖아요. 마블링 잘 됐다는 것일수록 뭐예요? 기름기가 많. 그런데 갈비탕 고기는 기름기가 어떻게 완전히 빠졌어. 그래서 갈비탕도 장조림처럼 저는 그 고기 비린내가 비린내를 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고기 속에 있는 기름이거든요. 그게 기름 비린내예요. 그래서 기름만 쫙 빠지면 비린내가 안 나고 또 기름만 쫙 빠지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단백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기름이니까 지방 고지방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 먹는 것도 무선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원숭이로 하여금 수치먹게, 수치 땡기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NPY를 생산,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그 MPY가 나오면 자꾸 숫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래 원주민 동네로 가서 이렇게 숫을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로서 우리의 그 땡기는 게 결정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퇴근해서 들어왔다. 남편이. 근데 이제 마누라가 밥상을 이제 잘 차려놨어. 그래서 남편이, 아, 맛있다, 맛있다 하고 먹고 있는데, 얘기의 방향이 잘못 잡혀가지고, 마누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 이렇게 했죠. 오늘,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아주 성공했더라. 그래가지고 야 벤츠 타고 댕기더라. 그랬더니 마누라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우리는 무슨 꼴이야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여러분 이거 아차 방향을 잘못 틀면 완전히 그냥 판 깨져버려. 그렇죠? 근데 남편이, 우리가 어때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럼 이게 무슨 쓸데없는 당신 친구들 말이야. 그렇게 성공했는데. 우린 이게 무슨 꼬라지고? 허허! 이제 이렇게 되면 긴팍 세요, 안 세요? 응? 응? 그러면, 뭐, 우린 결혼 잘못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면 뭐 나는 뭐 장가 잘 간 줄 아나?
말 한마디가 이게 여러분, 참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친구 만났던 말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해야 돼. 그냥 무심코 얘기해보니 뭐 방향이 막 갑자기 엉뚱한 데로 막 산으로 간다고 배가. 그러면 나는 뭐 장가 잘 간 줄 알아? 그럼 또 마누라 뭐라 그럴까요? 그러고 다녀오자고 살아봐! 이제. 그 밥맛 다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네. 마누라가 다 맛있게 남편의 건강을 보살피려고 해준 게 갑자기 맛이 있던 게 뭐예요? 맛이 싹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밥상 뒤집어? 어? 그러면 남편이 밥상 뒤집고 에이 갑자기 뭐가 땡겨? 나서 소주를 한 잔 해. 보세요. 이게 악령이 탁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내 건강에 나쁜 게 땡겨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영적 에너지가 아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요 이런 건강을 해치는 나를 죽이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틈을 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사단의 그 악령의 함정에 어떻게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그런 거를 아하 이게 악령의 장난치는구나를 전혀 생각을 해야 안 해?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신님이 있고 잡신놈들이 있구나.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잡신한테, 잡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내가 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마누라한테 이런 홧김에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래, 네가 이런 기도를 하니 참 내가 기쁘다. 하고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한 이틀 후에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남편이 홧김에 마리아, 우리 친구 마누라는 진짜로 이쁘더라. 근데 너는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누가? 네, 정신님이 정신 차려.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사랑한다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탁탁 신호를 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신호를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해버립니다. 그냥.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고 뭐 이혼하느니 마느니까지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점점 성숙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이 암을 준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회를 아주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는 기회로 그렇게 삼으시려고 하는 거죠. 야,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야 참 마음 잘 걸렸다라고 말할 만큼 긍정적으로 되시라 이 말이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 그다음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럴 경우 뭔가 고기가 땡긴다라고 할 때는 가능하면 생선 종류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생선에는 지방 함유량이 소고기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적으니까. 근데 생선 중에서도 참 이 성경을 보면 묘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창세기에서는 주로 그 과일과 뭐 채소 이런 얘기를 곡식과 채소 과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는 어떤 생선을 먹어라라는 말이 있냐고 하면 생선 중에 아무거나 다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은 생선을 꼭 먹어야 되겠거든 이런 생선을 먹어라 하는데 그게 무슨 생선이냐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레위기 11장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것은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보통 다 좋아하는 이 물고기들이 다 거의 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뭐예요?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뱀장어. 지느러미는 있지만은 비늘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좋아하는 생선들, 괴감들이 거의 다 비늘도 있고 생선도, 지느러미도 있는 것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것은, 돔, 그렇죠? 우럭, 농어, 이런 생선들의 특징은 뭐예요? 깊은 바다에서 살고, 그 다음에 기름기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새우, 영덕 대게 이래서 하는 거는 갈치, 이런 거는 희한하게 한자에서도 어라고 그러지 않고 뭐예요? 치자로 불러요. 갈치, 멸치, 무슨, 근데 이런 것들은 쓰레기 치우는 애들이에요. 주로 바닥에서, 얕은 바다, 바닥 청소부들이야. 새우는 더러운 물 청소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드실 때 만든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알죠. 내가 전복 뭐 잘 잡신다고 그러지. 새우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청소부들이야. 전복은 뭐 청소부들이게 바위에 붙어가지고 바위 여러분 기름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름이 새가지고 기름이 둥둥 떠가지고 이제 그게 햇빛을 받고 하면 뭐로 변질이 돼요?
코르탈로 변질돼. 그래가지고 이제 해변에 바위에 코르탈로가 붙으면 그건 뭐 홍합, 전복 이런 것들 그 청소해요. 그래서 그 부산항에 있는 홍합 먹으면 석유 냄새도 나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청소부들은 너희들 먹지 마. 그래서 먼 바다, 깊은 바다에 주로 플랑크톤 뭐 이런 거 잡아먹고 깨끗한 물속에 사는 조기 깨끗하잖아요. 조기도 기름기 별로 없죠. 그렇죠? 조기, 돔, 그 다음에 연어. 연어는 깊은 바다에서 살아요. 연어는 비늘도 확실히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미꾸라지도 청소부에 안 해요. 뭐 청소해요? 뻘바닥 청소야.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그 뭐, 미꾸라지, 뭐, 중금속, 뭐, 이런 거, 뭐, 뻘바닥, 그 뻘 속에 얼마나 나쁜 게 많아요. 그 하나님이 다 뭐를, 각종 그 수중생물을 만드실 때 다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거를 먹도록 하라. 는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 역시 오염된 것을 피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연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연어회 시켜서 택배로 옵디다. 회가.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가 강의 중에 연어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어떤 참가했던 분이 저한테 선물로 연어회를 다 해서 탁 여니까 막 딱 먹게 돼 있더라고. 젓가락만 있으면 돼. 거기 막, 간장도 있고, 뭐 또 뭐 와사비도 있고, 막.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연어는 깊은 바다에서만 사는 줄 알았는데, 연어가 인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그 배양 기술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연어들은 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연어가 제일 좋은 연어는 노르웨이 연어거든. 그런데 이제는 막 노르웨이 연어가 전부 다, 예? 자연 연어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뭐 양식하는 것들은 막 잘 돌아댕기지도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운동량도 적고 그래서 자꾸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사료만 먹으니까 이게 예 네, 그래 가지고 항생제도 많이 먹어야 되고 막 그래서 아이 그래서 어쩌마 연어회 안 먹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계란은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옛날엔 계란도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뭐 그런데 요즘 계란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계란은 그러니까 계란은 그 뭐 모든 것이 딱 병아리 뭐예요. 한 마리 만드는 원료로 딱 돼 있으니까, 계란 한 개 먹는다고 뭐 그렇게. 그래서 계란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딱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서 건강식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절대로 그 이제 뭐 한우집 같은 데 가서 계속 고기만 구워서 집어 먹는다. 이런 거는 진짜 좋지 않은 식사법이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맨 이제 고기 다 먹고 고기로 배 채우고 나서 이제 그래도 뭐 탄수화물 좀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뭐 밥 안 먹는 사람 많더라고. 또는 뭐요? 뭐 냉면, 소면, 찔끔 이렇게 되면 영양소 균형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먹는 데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은 대충 나머지는 여러분이 책에서 좀 그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간식을 하지 말 것. 잘 씹을 것. 간식을 하면 이 소화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하루 세 끼 딱 정해서 특히 야식은 철저히 피할 것.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 씹어 잡실 것. 걸신 들린 것처럼 처먹지 말 것. 자, 건강한 식생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